거의 2년 만에 30평형대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6억대였거든요. 6억대. 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여기? 지금 뭐 12억? 11억 막 이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저희가 청양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뒤에 이제 롯데도 있고 한양수자에 들어있는데 네. 나중에 네. 우리는 너무 단지가 적으니까 괜찮을지 어쩔지 좀 몰라가지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지금 실거주 투자 목적으로 이걸 지금 우리가 이거를 분양권을 받았는데요. 분양을 받았는데 네. 나중에 전매 풀리고 이거를 향후 전망이 진짜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알겠습니다. 풀리고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청양리의 해링턴 플레이스 예.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좀 세대주가 적어서 네.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거주 겸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청양리 3구역 지금 분양한 데죠? 그죠? 네네. 예. 네. 최근에 옆에 있는 그 롯데캐슬 같은 경우 청양리 4구역이 최근에 또 일반 분양 들어갔고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주변 지역에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게 지도상으로 보면 옆에 뭐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해링턴 플레이스고요. 예. 네네네. 세대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죠. 그죠? 네, 예. 220세대. 예. 그다음에 저기 한양수자인 1000세대가 넘어가고 여기 청량리 롯데캐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걱정하시는 게 주변 지역에 비해서 세대수가 적으니까 네. 예. 좀 나중에 좀 거래라든가 이런 게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예. 거래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자, 일단은요. 마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유하시고 나중에 실거주까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네. 여기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가 지금 주변일 때가 지금 여기 청량리 사고요. 또 한양수자인 또 어때요? 또 뒤쪽 같은 경우는 전농 답시인유타운이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요 지금 이제 해링턴 플리에스 옆에 요 주변도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죠. 그쵸? 네, 예, 예, 여기도 지금 앞으로 이제 정비가 여기도 지금 정비 구역이거든요. 네. 예, 그럼 뭐냐면 청량리 일대가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청량리 맞은편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뭐 제기사 구역이라든가 청량리 6구역, 7구역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자, 물론 우리가 시청자께서 보유하고는 요게 세대수가 적죠. 그렇죠? 네. 세대수가 적으면 당연히 거래량도 적기 때문에 거래량을 적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맞아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전 시청자님하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거벨트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주거벨트가 네. 연속적으로 형성이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롯데캐슬, 여기 청량리 3구역, 옆에 용도 1구역, 옆에 지금 한양수자인까지 해서 연속적인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연속적인 주거벨트가 형성이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 해링턴 플레이스가 세대수가 적더라도 주거벨트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거래하기는 쉽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그 지역이 좋아지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청량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가 서울의 7개 부도심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3도심과 7개 부도심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 3도심과 7개 부도심으로 왜 개발이 되냐면 자,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떤 지역에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예산이 이쪽으로 쓰인다라는,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 쓰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또 개발 호재들도 집중이 돼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청량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장촌도 허물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GTS 복합하는 센터라든가 교통 여건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호재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호재가. 네, 네.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는 인근 지역에 전농 답신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년 만에 30평형대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6억대였거든요. 6억대. 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여기? 지금 11억 막 이런 네, 12억까지는 안 가고요. 네. 네. 그 저기 나가는 10억으로 나갔다 하더라고요. 예, 네, 한 여기가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청량역이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지역 일대가 계속적으로 개발 호재가 많아서 좋아진다는 거는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가격이 오르는 거죠. 가격이. 이해되십니까? 예, 알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가 지금 다른 단지에 비해서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네, 얘는 앞으로 주거 벨트가 완성이 되면 그런 핸디캡은 어떻게 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 지역 일대 인문적인 환경과 그다음에 개발 호재에 의해서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예,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예, 계속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